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TFE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TFE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FE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검사 부품을 설계, 개발 및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 보시면은 549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720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637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다소 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69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지만 작년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65억 원으로. 그래서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1억, 2021년도에는 98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작년에 순이익도 67억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뭐 1분기 실적 뭐그 폭발적으로 뭐 개선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유효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예전에 105%대 했던 부채 비율이 36%대 수준까지 낮아졌고요. 유보율은 5,2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수급 뭐 매수매도 반복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7,000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요, 외국인과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6,00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기간 수급을 보면은요, 뭐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오늘 일단 12만 7,000주 가량 순매수 유입이 됐고요.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타 금융투자에서 일단은 매도, 투신에서 매도를 하다가 오늘 일단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해줬고요. 사모펀드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와주고 있고, 기타 법인 최근에 매수, 내외국인도 최근에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수급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개인만이 일단은 팔고 있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좀 보면은요, TFE 주가가 빵긋거린다. 네이버 삼성전자 AI 반도체 개발 협력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이것도 뭐 2거래일 연속 뭐 아무튼 좋은 쪽. 그 상한가도 한번 갔었습니다. 앞전에. 어쨌든 인텔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좋은 계속 이슈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도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물론 뭐 신규 상장해서 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 뭐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랑 가격 조정, 뭐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좋은 이슈 형성되고 있고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월봉상 보시면은 뭐 상장 이후에 지루한 박스 레인지 안에서 갇혀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 박스 상단을요, 돌파를 했고요. 14,670원까지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되돌림이 일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차이 실현 일부 물량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은요, 뭐 상장 이후에 뭐 등락을 좀 많이 거쳤다가 뭐 해당 구간에서는 지지가 좀 강했고요. 네, 그리고 앞전에도 3월 말 정도부터 해서 한번 이 구간을 돌파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안착을 못하고 한번더 안쪽으로 흘러내렸던 상황인데, 이 스타트 지점에서는 또 자리를 좀 지켜줬고요. 마찬가지로 거래, 이다 매집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 다시 한번 좁은 박스 안에서 또 등락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상한가로 좀 안착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지만 이 구간에서 뭐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이 구간, 네, 보시면은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고, 오늘 일단은 반대 흐름이 좀 나왔지만 그 저항에 좀 가로막히면서 물려있던 매물도 소화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번 반등을 줬다 윗꼬리에 달리면서 추가적으로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좀 러프하게 분할 매수 공략을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돌파하고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매수는요, 네, 12,750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고, 2차 매수는 1,800원, 1,700원입니다. 1,700원. 1,700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요, 네, 15,500원에서 16,500원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 11,750원. 예, 전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1,700원. 예,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5,500원 에서 16,5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폭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이 어설픈 구간에서 이참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참 매수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TFE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